거를 지금 네. 그 무덤 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키빈매 가가지고 네. 자기는 챙길 거는 우리가 EMF 측정기, 고스트 박스, 모션 디텍터 챙겨가면 되겠지. 키빈묘에는 장비가 어느 정도 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괴담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챙겨보자. 우리가 괴담이 뭐 있었지? 괴담이? 너 앞에서 절을 하고 다음에 돌을 던진 뒤에 탁춤이나 봉산 탈춤을 추면 웃고 있는 귀신이 있다, 춤추는 귀신이 있다. 네. 연인이 연인 관계를 만든 뭐 해준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기가 춤추는 귀신은 무서운 귀신이기 때문에 무당들도 무서워서 도망간다. 네. 그래서 내가 이 장비들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내가 무당 선생님도 한 분 모셨지. 모셨다. 안녕하세요. 화련신녀 선생님, 내가 또 모셨지. 아 일단 장희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괴담을? 당연히 들어봤죠. 괴담? 네. 괴담도? 뭐 묘 앞에서 춤을 추면 애인이 생긴다 이런 괴담 들어봤죠. 아니 나는 그 거기에 좀 궁금한 게 네. 물론 장비를 모션 디렉터를 댔을 때 춤을 추는지 안 추는지도 그거 확인하고 싶은데 네. 혹여라도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무당의 눈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네. 과연 춤추는 귀신이 있는지 아니면 네. 정말로 무당이 무서워 도망가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네. 어떠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확실히 있는 걸로 보여져요.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빨리 장비 튕긴 다음에 같이 가시죠. 예. 네, 가시죠. 아 일단 저희가 장희빈 묘에 지금 장비를 들고 가고 있고요. 저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에요. 장희빈 묘에 가서 과연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서부터 한 20분 정도 더 올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걸어서 올라가면서 천천히 얘기할게요. 가시죠. 아 진짜 아 나중에는 뭐 그 백두산에 괴물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소리 안 나올 건 모르겠네. 그거 괜찮은데요? 뭐 헛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무슨 백두산이야. 아 진짜 아 지금 되게 평화로워요. 여기 보면은 왕릉도 있고 여기 지금 숙종. 아 여기가 명릉이네. 숙종하고 2년 후 인원 황후. 숙종하고 2년 후 인원 황후. 네. 저런 데도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있죠. 있어요? 아, 네. 묘인데. 일단 뭐 그 희빈의 그 묘에 갔을 때 네.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건 정말 뭐 하고 있는지 혹시 있다고 하면 정말 웃고 있는지 아니면 춤추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네. 낱낱이 한번 파헤쳐봐요. 네. 네. 낱낱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아니에요? 여긴 대빈묘예요, 대빈묘. 아니 희빈묘로 가야지. 그 희빈에서 그 희빈 아들이 즉위돼 있을 때 네네. 올려준 걸 나는 승격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너 역사를 모르니까 그 여긴가 보다. 가자. 아 여기구나. 네. 그럼 여기네. 여기가 맞네. 네. 근데 뭔가 좀 다른 묘하고는 좀 다르게 좀 초라하긴 하네요. 그렇죠. 어찌됐든 왜냐면 사사가 됐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네, 사약을 받고 사사가 됐기 때문에 저 가운데 왕릉 쪽으로는 가지는 못해요. 일단 잠깐만. 와 대. 뭔가 좀 뭐가 보여요? 요 한 가운데 지금 비석 앞에 있는 네. 묘비 앞에 있는 묘비 앞에 저 네. 석상 있잖아요. 석상. 예. 네. 저 석상이 딱 앞에 서 있네. 눈을 가리네. 눈을 가린다는 게 어떻게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를 직시하지 못하게, 주시하지 못하게 자꾸 눈을 가려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접근하지 마라. 아. 예. 네. 있다는 거죠? 예, 네, 있어요. 눈을 엄청 가린다. 그럼 장희빈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네. 우리 대비 뭐라고 설명을 해? 뭐라고 아니 마마. 이거 지금 계시잖아. 대빈 데빈 마마. 마마께서는 네. 지금 그러니까 춤을 추고 있나요? 아니면 춤을 추고 있진 않아요. 웃고 있나요? 갑자기 미친 듯이 웃을 때도 있고 갑자기 미친 듯이 뛰어다닐 때도 있고 그리고 조용히 슬피 울을 때도 있는 걸로 보여져요. 아. 제가 봤을 땐 제가 느낌으로 받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네. 귀신 그러니까 다른 영가들과의 네. 그 차이점이 있다면 혹시 더 세거나 뭐 그런 어우러지지를 않아요. 다른 귀신들하고 다른 영가들하고 어우러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폐가나 어디를 가면 귀신끼리 어우러지는 네. 귀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우러지지가 않아요. 그냥 혼자 독단 단독 자기가 여기의 주인인 거예요. 3대 악녀라고 이렇게 또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독기가 세다 뭐 아니면 우리가 뭐 독기가 세요. 독기가 세고 네. 악령일 수도 네. 있고 그러니 자기가 또 무너져 내리면서 사사됐잖아요. 네. 그 무너져 내린 게 너무 허탈하니까 웃는 거야. 보통 이런 영가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이렇게 센 거는 조금 처음. 아, 세요? 네, 엄청? 엄청 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일단 장비를 한번 네. 거기에 뜨면 좋은 건데 안 뜰 수도 있는 거니까 잘 찍어야 돼. 저기서 안 돌아. 잠깐만, 잠깐만. 소나무 보이시죠? 정면에 있는 소나무. 네네네. 그쪽 밑으로 이렇게 쭉. 아, 저기까지 센서가 안 닿아. 저쪽 돌아서 한번 가봐야겠다. 일단 여기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이게 지금 센서가 안 닿아가지고 돌아서 센서 닿는 쪽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있는지 한번. 센서가 안 닿아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센서가 안 닿는 구간이거든요. 저쪽까지 닿아야 되는데 지금 안 닿고 있어가지고 혹시 저희가 여기 갔다 온다고 해가지고 막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따라 붙는 그런 네. 노숭기들은 별로 없어요. 뭐 저주를 내거나 막 그랬을 때 그런 건 없어요. 돌 던지면 아, 돌 던지면 그리고 여기서 광대짓을 하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게 오히려 괴담이 남자친구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한 저주술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잘못된 괴담이네. 네, 잘못된 괴담으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장은 자체 가까이 갈 수가 잠깐만.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사실상.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스트 박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뜨진 않는다. 이게 라디오가 많이 잡히네. 안녕하세요. 좀 더 앞으로 가보세요. 히비마마 히비마마 인사드리옵니다. 오차가 되게 많은데 저는 왜 라는 소리 들었는데 왜? 네. 히비마마 했을 때 왜 라는 소리 들었죠? 아 진짜요? 네 여자 목소리로 들었죠. 네. 나 지금 갑자기 닭살 돋았어. 짧게 왜 이렇게? 네. 와 그러면 이분은 귀신인가요? 아니면은 그, 아니 혼이죠. 혼? 네 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궁금한 게 네.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 있는 사람들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하늘에도 올라가죠. 올라가고 여기는 내 곳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어, 그러면은 뭐 무덤이라고 해서 다 거기 공동묘 귀신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어. 네. 그 원 묘의 주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올라가셔서 그냥 아 여기는 내 곳이구나라고 한 번씩 내려오시는 거지 여기를 지키고 서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로 있다는 거죠. 주로 네. 올라가지 않고 네. 아직 미련이 남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한이 많은 거죠.
진짜 무섭다. 여기 밤에 오면 장난 아니겠다. 네. 무당들도 제일 무서워하는 묘 중에 한 군데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글로서 봤는데 네. 근데 와서 직접 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한이 서려 있어서 조금 안 좋은 터인 거지. 음산한 기운의 터인 거지. 굳이 무섭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무서울 수도 있죠. 좀 무서워요. 네. 저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봉산탈춤 추고 막 이런 행위는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돌을 던지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괴담은 괴담일 뿐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괴담이지 원래부터 있었던 저주가 아니에요. 절은 상관없지만 앞에서 돌을 던지거나 춤을 추는 행위는 자기한테 저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옳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려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내려가시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희빈묘를 다 보고 왔는데요. 장비와 화련신녀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괴담에도 무당이 껴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둘러봤는데 거리가 안 닿아서 측정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장비를 거의 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거의 무용무실이었다. 그리고 무당 선생님을 모시고 왔을 때 이 무당 선생님들이 뭐 희빈묘에는 굉장히 웃으면서 춤추는 악녀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한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모셔와 가지고 한 바퀴 돌아봤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묘에서 봉산탈춤 춤을 추고 돌을 던지고 절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괴담일 뿐이다. 사실상 연인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거는 행동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생각할 때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게 맞다 그래도 이거는 좀 누군가 음해하기 위한 뭐 괴담이 아니었나. 뭐 절을 하는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 거기다가 춤을 추고 돌을 던지면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긴다라는 이런 괴담은 사실 아닌 걸로 이렇게 확인됐고, 혹여라도 맞다고 하더라도 가서 춤을 추고 돌을 던지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보를 해주셔서 가지고 여기 묘에 왔는데 나름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장비도 묘에다 대보는 것도 신선했고 여러분들의 호기심이 어느 정도 풀렸으면 하는 마음에 좀 최선을 다해봤는데 다음 장소가 어디일지 이제는 더 기대가 돼요. 이제 무덤까지 보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보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숲종이 잠들어 있는 왕릉도 봤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평온했단 말이죠. 근데 올라오면 올수록 계속 스산한 음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한이 서려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 묘 앞에서 봉산탈춤을 추거나 학춤을 추거나 절을 하거나 이러면은 솔로이신 분들이 뭐 애인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괴담은 괴담일 뿐입니다. 사람이 내가 사람이라도 혼을 떠나서 내가 사람이라도 나는 한스럽고 빡쳐 죽겠는데 그 앞에서 춤을 추거나 돌을 던지는 행위는 나를 약올리는 행위잖아. 그럼 나도 열받잖아. 그죠? 귀신도 혼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